여러분 아시다시피 싸이가 아, 정말 그 세계 노래 시장을 제패했듯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세계에서 정말 그 뜻깊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트로트는 우리 영원한 우리 인생의 동반자나 마찬가지예요.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옛날에 꽁밭에서 뽕잎을 따시면서 아니면 우리 어머님들, 할머님들 그래서 인생의 어떤 그 희노애락이 우리 트로트 가락에 다 담겨져 있죠.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동은 저의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. 이곳 안동 출신 우리 김병걸 선생님이 작사를 하셨고 우리 최강산 선생님이 작곡을 하셨어요. 그리고 노래는 제가 불렀습니다. 이 노래는 요즘에 전국적으로 최고의 여러분들이 많이 불러주는 그런 노래입니다. 아마 최근에 한 20년 사이로 이렇게 그 대대적으로 히트가 되는 곡이 나오질 않았어요.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그 김병걸 선생님은 이곳 출신이에요. 그래서 저 어린 시절부터 한 30년 전부터 제가 형님처럼 따랐던 그런 분이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가요계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저에게 지대한 관심과 항상 아낌없는 그 박수를 주셨던 그런 분입니다. 앞으로 김병걸이라는 이름을 좀 기억해 주셨다가 여러분 이곳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서 그분이 더욱더 앞으로도 좋은 글을 많이 쓰실 거라 확신을 합니다.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시면은 제 이름 외우기도 쉬워요. 진성이에요. 예, 진상이 아니고 진성입니다. 예, 외워주셨다가 안동역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동은 저의 제2의 고향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안동의 홍보대사로서 큰 힘은 되진 않겠지만 작은 씨앗이 되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특히나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시고 예,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 모두 다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